네,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김해 씨는 지난해부터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을 없애고 여러 번쓸수 있는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동창회나 체육대회 같은 일상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는 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각종 축제나 행사가 잇따라 재개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대회 같은 야외 행사는 그릇부터 물컵, 젓가락, 숟가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일회용품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무조건 버리면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리배출도 되지 않는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쓰레기와 탄소 배출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해 씨는 지난 4월부터 김해 지역 장례식장 세 곳에 일회용품 대신 여러 번쓸수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식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척 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식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10개월 만에 식기 사용량이 10배로 늘었습니다. 덕분에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5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일상에서도 다회용기를 쓰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동창회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다회용기를 적극 활용해서 보다 질 좋은 삶을 우리가 만들어서 후세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뜻에서 적극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국노총 김해시 지부도 내년부터 장례식장 일회용품 제공을 중단하고 다회용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소속 노조원 8천여 명이 다회용기 사용에 참여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합원들이 가입돼 있는 또 다른 친목 단체라든지 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 김해 씨는 더 많은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 세척 공장 증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